오늘은 가짜뉴스, 그 중에서도 인기 정치가의 출연으로 시작된 가짜뉴스의 역사와 종교개혁 시대에 왜 지식인들은 마녀사냥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경출판의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 책과 함께하는 책 광고 영상이기도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짜뉴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마녀사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가짜뉴스라고 하면 언론이나 정치인 그리고 왕이나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 물론 잘 알고 있다고 속지 않는 건 아니라서 현재 가짜뉴스는 각각의 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대마라고도 불리는데 이 대마라는 용어가 기원전 6에서 5세기 아테네의 대중정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기 정치가들의 등장과 함께 가짜뉴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상공업이 발달했던 아테네에서는 상인과 수공업 같은 대중의 힘이 커지면서 귀족층과 대중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격한 연설과 가짜뉴스, 여론 선동을 통해 대중을 끌어들이고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던 인물 클레온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최초의 데마고고스였습니다. 데마고고스는 대중의 감정과 불만에 호소하여 힘을 얻은 대중 정치인, 즉 대중 지도자라는 의미이므로 가짜뉴스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한 가짜뉴스를 말할 때 쓰는 데마의 어원쯤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데마고고스는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데마고고스, 대중의 감정과 불만이 힘을 얻어 정치인이 된 인물에게 적의를 품고 있던 귀족 등의 지배층이 그들을 가짜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는 발칙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처럼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도시국가는 예외였지만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흑해 북한에서 곡물을 들여왔기 때문에 상인을 포함한 시민계급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폴리스는 늘 식량이 부족했는데 인구까지 늘어나버리니 더욱 힘들어졌고 이런 이유로 그리스는 식민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스의 아테네는 원래 부족사회였습니다. 힘있는 귀족들이 모여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지배층이 되었죠. 그런데 상업과 수공업이 번성하면서 상공업자들이 종종 대중을 선동하여 호시탐탐 권력을 엿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대중 지도자에게는 권력도 재산도 집안도 정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는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언론뿐이었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고한 정치 주장을 펼치고 과장된 표현을 하며 과격한 발언과 가짜뉴스를 일삼다 보니 어느덧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로마의 귀족 원로원에 대항하는 평민파를 지지하는 민중 또는 대중이라는 뜻의 라틴어 포플루스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의 데마고고스에서 유래되었죠. 그런 가짜뉴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녀사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녀사냥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니까요. 마녀사냥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얻은 마력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을 처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신이 지배했던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지향을 모두 마녀의 소행으로 간주했고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안타깝게도 화형에 처해졌죠. 특히 당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목숨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마녀사냥은 중세 사건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사실 마녀사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 유럽이 미신으로 가득했던 중세에서 근세로 전환되는 르네상스기 즉 종교개혁 시대였는데 이 시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권은 태양 황제권은 달이라고 말했으나 이미 신의 대리인인 교황의 절대적 지배체제는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대립하면서 상대에게 서로 마녀라는 오명을 씌우며 잔혹한 살생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가톨릭 측은 종교재판 구실로 이단자들을 마녀로 내몰아 처형했죠. 서로 다른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하고 완고한 신앙심이 낳은 끔찍한 불행이었습니다.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대규모 사냥을 자행했는데 이 시기 30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마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해당했으리라 추산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세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질적인 존재임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위그노 전쟁을 종전시킨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1598년 사람은 신앙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낭트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서로 관용을 베풀어 공존하는 사회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되고 이 칙령의 공포가 증오나 혐오 같은 악감정을 없애고 서로를 인정하며 편안하게 살자는 의미로 사상과 신조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 사상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전쟁의 막을 내린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마녀사냥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되었죠. 마녀사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잔다르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다르크 인생 영상이
곧 올라올 건데 여기서는 잔다르크가 어쩌다 마녀가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자면, 백년 전쟁은 잉글랜드를 지배하던 플랜테전드 왕조와 랭커스터 왕조라는 프랑스인 두 왕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카페 왕가를 이을 직계 자손의 단절이었으나 실제로는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포도주 생산지인 귀엔과 모직물 생산지인 플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한 두 왕가의 이권 다툼이었죠. 전쟁은 흑사병의 창궐로 휴전을 거듭하며 1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프랑스 왕국 쪽에 심히 불리한 형세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429년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 잔다르크가 나타납니다. 성 미카엘, 성녀 마르가리타, 성녀 카타리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면서 목소리는 프랑스를 구하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보클레르 지방의 영주 로베르드 보드리쿠르에게 찾아가서 신홍성에 머무르고 있는 도팽샤르를 아련하게 할 것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당했으나 잔다르크는 아예 그곳에서 머무르며 샤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주는 잔이 마녀라고 생각해 사제를 보내 시험했는데 잔은 고해성사를 하며 마녀가 아님을 증명했고, 오를레앙에 포위되어 있던 프랑스 샤르 황태자를 찾아가 군에 가담하며 이후 프랑스군을 이끌며 포위를 뚫고 연전연승으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로써 황태자 샤르는 랭스에서 대간식을 올리고 잔다르크는 신이 내린 성녀로 격상되었지만 잔다르크는 적대 세력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영국군에게 팔아넘겨졌죠.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프랑스 측에서 몸값만 지불하면 잔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으나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잔의 명성이 두터워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샤르는 잔이 사망하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국은 루앙에서 종교 재판을 열어 잔을 파문한 뒤 1431년에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세워 화형에 처했죠. 성녀로서 병사들에게 추앙받던 잔은 겨우 2년 만에 현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 한 김에 한 개만 더 해보자면, 스페인에서 유대교도들이 갑자기 배제된 것도 마녀 사냥과 비슷한데 아라곤의 왕과 카스티아의 여왕이 결혼하면서 가톨릭을 국교로 삼은 스페인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시아로 항해를 떠난 1492년 스페인은 마지막 거점인 그라나다를 함락시킨 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고 그전까지 제정을 뒷받침했던 유대교도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이단 신문과 연동하여 이단들을 뿌리 뽑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단 배제라는 점에서는 마녀 사냥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죠. 같은 해인 1492년 스페인 왕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유대인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해 스페인에 남았지만 대다수 유대인은 그들의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포르투갈로 달아나거나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로 흩어졌죠. 가짜뉴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에, 그리고 어쩌면 거짓말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에 전통적이고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5000년 세계사에서 독재자와 반체제 포퓰리스트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함으로써 세상을 움직여왔죠. 근현대에 들어 널리 국민국가가 전파되면서 대중의 동의 없이는 포퓰리즘과 독재인각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더 치밀해졌죠. 이전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속여서 대중을 선동하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는 단순히 역사 속의 가짜뉴스와 선동뿐만 아니라 현재를 보는 힘도 길러준다고 생각해 광고를 받아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가짜뉴스는 넘쳐나니까요. 가짜뉴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